쪼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쪼꼬미들 말고? 아니 이거야.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. 목을 봐야지 먼저. 고압산소가 압력 많이 걸 거예요. 그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편해져요. 덕분에서. 그러고. 얘는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렇잖아요. 스트레스 받는 그걸만으로도 죽어버리니까. 네. 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덮어놔요. 덮고 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취가스를 틀어서 마취가 되고 나면은 아주 빠르게 네. 천천히 덮고 그 다음에 이 틈새로 살짝 우리가 보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내쉬고 할 때 입에 막 집어넣어 어머 그러면 너무 되게 힘들게 하시지만 수면 내쉬고 하면은 자기가 자는 사이니까 뭐 불편한 거 모르고 나오잖아요. 똑같아요. 얘들도 맨정식을 하면은 죽어버려요. 검사나 이런 거를 그냥 잠깐 자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다 부착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찍어야 되거든. 그래서 이거 다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. 도망가면요? 죽어요. 저 이렇게 조그만 요런데 틈새 밑에 있죠? 이런데 틈새 밑에 이런데 들어가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4박 5일? 5박 6일? 저번에 하나 놓쳤던데 슈가 글라이더? 선생님께서 지금 갈게요. 하나 둘 셋! 보자! 보자! 자 보자! 말랑말랑해. FNA 해봐야 돼. 클리퍼? 클리퍼 하면 안 돼. 일단 염증 같잖아. 입안에 붙게 된다. 네. 턱뼈는 네, 턱 이빨 다 괜찮아요? 네. 산소 지금 얼마니? 3이요. 응. 몰라요? 됐어.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덮게. 됐어. 오케이. 쉬시는 거 같아. 끝인가요? 정신 하나 없지?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. 원래 순식간이야. 그리고 그 안에 그 액체 성상이 뭘까? 이제 보는 거죠, 저희가. 위에 치아,
그다음 밑에 여기 이빨 뿔이 다 멀쩡하더라고요. 입안에 입 안에 때문에 여기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찔러봤는데 고름이 아니에요. 고름도 아니고 살이 부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굳게 좀 빠져서 싹 다 빠지면 끝. 끝. 그다음에 안 붙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좀 안 빠져. 그럼 이제 그때 해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약을 써서 줄여보고 이거죠. 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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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면 돼요. 잘 먹일 수 있으시겠어요? 잘. 잘. 아니 뭐 애만 괜찮았으면 좀 멀리죠. 얘가 줄 빼고 사줄게. 됩니다. 됩니다.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. 아 이렇게 밑으로 가게 네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제가 얘를 뒤집을게요. 아 뒤집는.. 아 그러니까 옆으로 하는 건 옆으로 하는 게 여기 낫겠죠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오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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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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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공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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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. 탈옥 전문가들 정말 한번 탁 탈출하면은 못 잡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그 슈가 글라이더를 놓치셨어요. 딱 어디 들어간지 알아. 그 구멍 안에 있어요. 그래갖고 탈옥 없어요. 그래서 이 앞에다 딱 붙여서 그 먹이가 있는 덫 있죠. 그래서 그 먹이를 딱 먹으려 발판을 딱 받으면 뚜껑이 탁 덮이게 돼 있는 그 덫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먹이를 매일 뺏기는 거야. 근데 문이 안 닫혀요. 근데 저희가 싫어하면 조금만 탁 치면 그대로 탁 뚜껑이 닫힐 만큼 예민하거든요. 정말 3박 4일을 매일 먹이를 뺏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너는 다람쥐보다도 못한 지능이다. 그 친구가 그래요. 제가요 일주일 넘기면 사표 쓴다 사표 써 그러더니 정말 일주일 되기 하루 전에 잡아갖고 사표 안 써도 이러면서 어떻게 잡았어요? 어떻게 잡았냐고요?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더 웃긴 게 그 먹이 트랩 있죠? 트랩에서 유유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먹이인데 있죠? 딱 이렇게 환송을 이러고 있더라고요. 사장님이 이렇게 담배 피는 것처럼 여기다 이러고 있더라고요.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. 야 우리 진짜 슈가 글라이더보다 머리가 나쁘구나. 그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슈가 글라이더 이러고 있었어요. 되게 여유있게 우리 쳐다보면서 이 친구 갑자기 너무 화가 나잖아요. 내일은 사표 쓰는 날이잖아요. 사표 쓴다 자기 공언을 했어. 못 잡으면 내 머리는 수의사를 할 수 없대. 그러더니 붙자마자 갑자기 얘가 그 분노에 찬 얼굴 빡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. 슈가 글라이더 놀래갖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딱 잡았어요. 아참 가지가지로 해서 그 간신히 잡았죠. 주인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는 참 저희의 지능지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참.